브라키오 TV 여러분 안녕하세요. 브라키형이에요. 저번 주에 예고했듯이 이번 주는 바로 이것입니다. 레고. 그런데 이 채널은 공룡 채널이니까 레고도 공룡과 관련된 레고겠지요. 그렇다면 어떤 공룡 레고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레고 박스가 정말 크군요. 이 레고는 공룡 골격 레고입니다. 티라노사우루스, 트리케라톱스, 프테라노돈 이렇게 세 가지의 녀석들이 있습니다. 표지 그림을 보니 정말 공룡 골격같이 생겼지요? 그럼 한번 이 레고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. 정말 많이 들어있네요. 조리법들과 레고 조각들을 분류해 놓은 포장들이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분류해 놓으니 조립을 할 때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이 레고들을 조립해서 공룡 전시관을 만들어 볼까요? 첫 번째 골격은 바로 프테라노돈입니다. 중생 때 백악기 때 살았던 인형이지요. 실제 화석과 비슷하지요.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움직일 수 한 손은 촬영하고 있으니 날개 움직이기 힘드네요. 그리고 머리도 움직여집니다. 이제 프테라노돈의 골격이 완성되었으니 다음 녀석은 두 번째 골격은 바로 트리케라톱스입니다. 백악기 때 살았던 공룡이죠. 이리저리 둘러보니 정말 트리케라톱스의 골격 같습니다. 꼬리도 움직일 수 있고 머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녀석은 마지막으로 완성된 골격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. 머리도 잘 움직여지고 입도 쩍 잘 벌려지네요. 팔도 잘 움직입니다. 그리고 꼬리도 움직일 수 있지만 단점이 꼬리 밑에 있는 부품이 잘 떨어져 나갑니다. 이 점만 조심하면 되겠네요. 우와, 드디어 공룡 전시관이 완성되었습니다. 뭐라? 하나가 비어있는데?
사람의 뼈로군요. 이 레고에 있는 사람의 뼈도 들어있습니다. 이제 진짜 완성되었습니다. 조립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완성해서 보면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드네요. 이 세 녀석들 말고도 다른 공룡들의 골격도 레고로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요. 이상으로 공룡 전 시간 레고 영상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공룡이 좋다면,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,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